BTS가 세계에서 억대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가장 많이 가진 걸그룹으로 기록됐습니다. 트와이스 일본 곡 브레이크스루 뮤직비디오가 최근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넘겼습니다. 2019년 7월 발매된 후 1년 10개월 만인데요. 트와이스의 통산 17번째 억대 조회수 뮤직비디오로 기록됐습니다. 이로써 16편의 억대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보유한 영국 대표 걸그룹 리틀믹스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데뷔곡 우아하게부터 I Can't Stop Me까지 14편에 달하는 모든 활동곡의 뮤직비디오와 3편의 일본 곡까지 더해져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트와이스는 다음 달 11일 새 미니앨범 Taste of Love로 컴백합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배우 이다인 씨가 열애 중입니다. 선후배 관계로 만나 5, 6월 전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알아가는 중이라는데요. 골프라는 공통된 취미로 가까워지며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한 매체는 두 사람이 속초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속초에 있는 이승기 씨의 할머니 집에 방문했다는데요.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이승기 씨가 지인 모임에 이다인 씨와 함께 와 여자친구로 소개했다며 당당하고 솔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다인 씨는 배우 견미리 씨의 딸로 지난해 SBS 드라마 앨리스에서 기자역을 맡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가수 헤이즈가 7번째 미니앨범 해픈으로 컴백했습니다. 타이틀곡 해픈 우연을 비롯해 모두 8곡이 담겼는데요. 마지막 곡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록곡을 직접 작사, 작곡에 나서며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녹여냈습니다. 에픽하이의 타블로와 게리, 창모, 김필 씨 등 개성강한 아티스트들이 프로듀싱과 피처링에 참여했습니다. 타이틀곡 해픈 우연은 주변의 소중한 순간들과 사람들이 정말 우연인지 인연인지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라는데요. 특히 뮤직비디오에 배우 송중기 씨가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헤이즈는 송중기 씨가 헤이즈라는 가수를 알고 뮤직비디오 현장에서도 흥얼거리며 자신의 노래를 따라 불러주는 모습이 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연예였습니다.